자, 해리 2F8-1 해설입니다. 유튜브 얼마나 열심히 보고 열심히 하셨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전치사란 녀석에 대해서 배웠어. 전치사 앞에 놓는 말이다. 그러니까 무슨 시 앞에 놓는 말이다? 이름 시 앞에 놓는 말이다. 누구 무엇 이란 질문에 이름씨 다른 말로 하면 중학교 올라가면 명사라고 이름 명자 써서 어떤 것들의 이름에 해당되는 말들을 이름씨라 하고 누구 무엇에 대한 대답 앞에다가 뭔가를 넣어주면 오케이. 그래서 원래는 후나 what에 대한 대답이었는데 여기에 뭔가가 붙어 있으니까 이 앞에 뭔가를 붙이니까 누구 무엇이 아니고 뭐가 되고 있다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뀐다는 게 이 과에 예를 들어서 the room 하면 뭐예요? the room 어디 오케이 무엇이죠 무엇 그 방 됐습니까? 무엇을 청소하니? I clean the room 나는 청소한다 무엇을 그 방을 근데 여기다가 뭐 하나 붙여볼까? In the room 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 방에서 그 방 안에 그래서 더 이상 무엇이 아니고 이렇게 합쳤더니 뭐가 되고 있습니까? 네. 어디가 되고 있죠? 이런 역할을 하는 애들을 보고 안녕히 가세요 앞제비씨 전치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그 중에서 뭐뭐 없이라는 앞제비씨 배웠는데 그게 뭐였더라? without 좀 without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양말 없이가 뭐였더라? Without socks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본문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는 그의 신발을 양말 없이 어디든지 신고 다녔다 이런 표현 나오죠 그쵸?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다? 누가다? 뭐죠? 그쵸 뭐? He wore what? Them. Where? Without. Where? Everywhere. 그 다음? Without socks. 됐습니까? 그러면 양말 없이 있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랑 어울린다?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신고 다녔니? 라고 물어봤더니 어떻게 신고 다녔대요? Without socks. 양말 없이. 어떻게 신고 다녔다? 양말 없이. 됐습니까? 그래서 without socks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그는 어디서든 그것들을 어떻게 신고 다녔니? 가 될 거고요. 됐습니까?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How did he wear? 그렇죠. How did he wear what? Them where? Everywhere.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id he wear them everywhere?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어떻게 했더니 without socks 오케이 그래서 양말들은 무엇이야 분명히 근데 이런 게 붙어 있으니까 양말 없이가 됐고 무엇이 아니고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주는 게 앞제비씨가 하는 역할이다 앞제비씨는 누구 무엇을 뭐로 바꿔준다 언제 어디 어떻게 왜로 바꿔줍니다 됐습니까? 이 여기서는 요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앞제비씨 전치사도 배웠어요 뭐뭐 안에서 라는 표현도 배웠죠 네. 그렇죠 뭐죠? inside고 같은 말은 i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그 집 안에서는 inside the house in the hous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래서 뭔가 붙어 앞 전치사가 붙어 있으면 뭐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 언제, 어디, 어떻게. 그렇지. 어떻게, 네. 왜가 되는 거야. 이거 나중에 부사라면서 배우는데 지금 개념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어디에서는 at이죠. 그래서 그 해변에서라는 표현이 뭐였다? At
At the beach. At the beach. 좋습니까? The beach 하면 그냥 해변이고 무엇인데 at the beach 하니까 무엇이 아니고 어디가 되고 있죠. 좋습니까? So at이라든지 inside, without 같은 애들이 전치사라는 걸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배우고 있어요. 무엇을 무엇이 아니고 언제 어디 어떻게 왜로 바꿔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전치사도 배웠어요. 어떤 것 때문에? Because of. 너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너 때문에? Because of you.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러니까 because of 길고 두 단어로 되어 있지만 이것도 앞제비시 전치사란 말이에요. of가 전치사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예를 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거. 그래서 그의 냄새나는 신발 때문에 라는 표현이 본문에 나오죠? 그래서 Because of his smelly shoes. 그렇죠. Because of his smelly shoes. 아, 됐었죠. 이런 게 우리 본문에 나왔었고요. 그러면 이게 본문 문장 전체로 나가보면 이런 거 배웠어요. 됐습니까? 그는 친구들을 냄새나는 신발 때문에 잃어버렸다가 뭐였더라? 누가다? He lost what? His friend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됐습니까? 그러면 그의 냄새나는 his smelly shoes는 무엇이었어? 그런데 뭐가 붙어 있으니까 무엇이 아니고 지금 그의 냄새나는 신발들 때문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왜 친구들을 잃어버렸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의 냄새나는 신발 때문에 전치사는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뭐? 언제? 어디? 어떻게? 왜?로 바꿔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전치사가 하는 일이고요. Because of도 without, in, at, on 이런 것처럼 전치사라는 거 배우고 있고요. 자 그러면 그의 냄새나는 신발 때문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되겠다? Why? Did he lose his friends? 그렇죠. Why did he lose his friends? 라고 물어봤더니 why에 대한 대답 because of his smelly shoes.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또 다른 거 하다시 앞에 to가 있는 경우를 중학교 올라가면 to 부정사라고 배우는데요. 자, 여러분들 부정이라 그러면 not하고 연결시킨다 했는데 not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그랬습니다.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뜻을 정하지 못한 말의 덩어리라는 뜻이라 했어.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설명할 때 I go to school 있고 I want to go there 이거 두 개를 비교했었습니다. 자 I go to school은 누가다? 나는 간다 이 말이죠. 오케이. to school은 무슨 뜻이에요? 학교로 란 뜻으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렇죠. where죠. 자, 이 녀석을 보고 뭐라 그러냐. 여기에 school은 학교란 뜻에 무슨 씨예요? 이름씨.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이었는데 이거 합쳐서 어디가 됐네. 그러니까 이 to를 보고는 뭐의 to라고 한다? 전치사라 그래요. 뒤에 명사가 와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어떤 것이 와있기 때문에. 근데 I want to go there. 내가 뭐 한답니까? 내가 원하죠. To go there. 거기에 가는 것. 됐습니까? 고의 뜻은 이번엔 뭐고? 가다. 가다라는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그러니까 뭐뭐 하다라는 말 앞에 to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 앞에 마땅한 색깔이 없네. 어떤 것 앞에 있는 to는 똑같이 생겼지만 얘는 전치사고요. 얘를 보고는 중학교 올라가서 to 부정사라고 한대요.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고 그렇죠. 됐습니까? 그걸 선생님이 자꾸 여러분들 익히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to 부정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 대회에서 우승하다는 뭐였더라? 그렇죠. Win the contest. 하다 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win the contest가 들어있는 다양한 표현들 win 앞에 뭘 붙이는 것들 이제 만나보겠습니다. 오케이. 읽어볼까요?
그렇죠. I want to win the contest는 to win the contest가 가질 수 있는 네 가지 뜻 중에서 뭐가 어울립니까? 나는 원한다. 그렇죠. 대회를 우승하는 것. 됐습니까? 그러면 대회를 우승하는 것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 대회를 우승하는 것이란 말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나는 원한다. 그 대회 우승. 뭐라고요? 자, 그 대회를 우승하는 것. 다시 말해, 난 그것을 원한다고 하고 있죠. 그거 뭐, 그 대회 우승하는 거 그거. 그쵸? 그럼 앞만 길어봤자 이시란 얘기고. 그러면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을 원하니? 그랬더니 그것을 원한대죠. 그쵸?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대회 우승하는 거. 글씨 보이죠?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To win the contest라는데 그 대회 우승하는 것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는 어떤 말이 만들어지겠다? 너는 무엇을 원하니가 만들어지겠죠? 그쵸? 그러면 너는 무엇을 원하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나는 원한다, 누가 다, 아이가 뭐 한다, want 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what do you want? 그렇죠. What do you want? 됐습니까? 넌 뭘 원하니? What do you want? 했더니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뭐 하는 것, to win the contest 하는 것. 됐습니까? 대회 우승하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to를 붙이면 뭐뭐 하다가 뭐뭐 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뭐뭐 하는 것으로 쓰였을 때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또 앞만 길어봤자 그것 됐습니까? I want it 한 거야 지금. I want it. 난 그걸 원해. It 풀니까 to win the contest 하는 것. 그래서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면 이걸 보고 뭐라고 배우냐?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들이 줄여서 얘기하면 to 부정사, 학교 선생님들이 막 to 부정사가 명사처럼 쓰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다시 앞에 to를 붙였는데 그게 무엇이란 질문에 앞만 길어봤자 it이 됐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문장 속에 쓰였다라는 걸 to 부정사의 명사용법 또는 to 부정사가 명사처럼 쓰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I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그렇죠. I was happy to win the contest는 무슨 뜻일까요? I was happy는 나는 행복했었다고요? 이번에 to win the contest는 네 가지 뜻 중에 뭐가 어울립니까? 그렇죠. 해서. 됐습니까? 대회를 우승해서 행복했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 대회를 우승해서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나는 그 대회 우승해서 행복했어. 그 대회 우승해서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어떻게 행복했니? 그랬더니 대회를 우승해서 그러진 않겠죠. 어떻게에 대한 대답이 아니죠. 그렇죠. 왜 행복했니죠. 왜 행복했니. 그렇습니까? 왜 행복했니. 그러니까 우리말 질문은 뭐가 만들어질 거고 왜 행복했어 했더니 to win the contest 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너는 왜 행복했었니 라는 표현을 영어로 표현하면 why were you happy. 그렇죠. why were you happy. 그렇습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여기에 was를 보고 지금 I가 보이니까 뭐에 무슨 형이라 그래요? 내가 지금 행복하면 뭐라 그래? I am happy 라고 하죠. 근데 과거에 행복했었다고 하니까 뭐에 무슨 형? am의 과거형? was. 여기 were는 뭐의 과거형이겠어? was
Are you happy를 were you happy 한 거죠. 됐습니까? Am, is의 과거형 was, 그 다음에 are의 과거형 were. 됐습니까? 자, 어쨌든 왜 행복했니 했더니 to win the contest 해서 뭐뭐 해서 라는 뜻으로 쓰였을 때 네 가지 뜻 중에 네 번째죠.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고요.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서 이거를 부사처럼 쓰인 to 부정사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부사라는 거 선생님 되게 막 학교에서 어렵게 가르치는데요. 부사는 선생님이 그동안 어찌시라고 했던 녀석들이고요. 얘가 바로 아까 전에 계속 얘기했던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들이 부사들입니다. 됐습니까? 잠시만요. 올라가면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이런 것들이 뭔지에 대해 선생님 지금 개념 잡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This is the secret to win the contest. This is the secret to win the contest. Secret이 비결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말로 무슨 뜻이 어울려요? 이것은 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한 비결이다. 됐습니까? 비결은 비결인데 어떤 비결이라고? 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뭐뭐 하기 위한 세 번째 뜻이었죠? 그쵸? 그러면 하다시가 무슨 시 되는 거다? 어떤 비결이라고? To win the contest 하기 위한 비결이라고. 됐습니까?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면 뭐뭐 하다가 뭐뭐 하기 위한 이란 뜻으로 세 번째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 그때는 무슨 시가 된 거다?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면 뭐라 그러냐 학교 선생님들이 이게 형용사처럼 쓰이는 to 부정사야 이러신답니다. 그렇습니까? 자, 영어에서 어떤 시가 길어지면 어디로 간다고요? 그렇죠, 뒤로 갑니다.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the secret to win the contest의 뜻이 그 대회를 우승하기 위한 비결 the secret to win the contest 이런 식으로 순서가 바뀌게 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I tried my best to win the contest. 이거는 우리 본문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 뜻은 I tried my best. 내가 뭐 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To win the contest는 네 가지 뜻 중에서 우승하는 것을 최선 다했다? 아, 그게 아닙니다. 오케이, 난 최선을 다했대요. To win the contest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래서 몇 번째 뜻? 두 번째 뜻이죠.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비결. 아까 만나봤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해서 행복했다. 만나봤습니다. 뭐뭐 하는 것도 아까 만나봤고요. 이제 남아있는 뭐뭐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to win the contest의 뜻이 대회를 우승하기 위하여 란 말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나는 대회를 우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대회를 우승하기 위하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왜죠. 그래서 우리말 질문은 뭐가 만들어지겠다. 너는 왜 최선을 다한 거야? 그랬더니 대회를 우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그러면 이 표현을 영어로 표현하면 Why did you try your best? 그렇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you try your best? 했더니 To win the contest 하기 위하여. 자,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면 이 부분을 보고 뭐라 그러냐. 아까 전에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다? 어찌시다 그랬어요. 전치사는 명사를 부사 만들어주는 거고요. 동사 앞에 to를 붙여도 동사를
부사로 바꿨을 수가 있다라는 설명을 중학교 때 하면 그게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뭐뭐 하다였는데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꿔버렸어. 투가 붙어서. 그래서 투 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라고들 하십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 말들이 어려워서 그렇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면 다양한 의미로 바뀔 수가 있어서 쓸모가 많아. 하지만 반면에 글을 읽거나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뜻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 네 가지 뜻 중에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게 해석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하는데, 이걸 중학교 1학년 때 배울 to 부정사라는 파트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한 거예요. 지금 오늘 했는 거 뭐하고 뭐 배웠냐 하면 중학교 올라가서 배울 전치사와 그 다음에 to 부정사를 배웠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to school, 무엇이 어디 됐네? 됐습니까? to go there, 거기에 가다가 거기에 가는 것, 거기에 가기 위하여, 거기가 가기 위한, 거기에 가서가 됐네. 이거 배웠습니다. 오케이. 어우, 되게 열심히 해왔네요. 됐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러면은 혜리가 90이 되고, 90은 아마도 통문장이지 싶은데, 통문장 맞네요. 다음 90 통문장 준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